됐습니다. 자, 다섯 문제로 축소를 한번 해봤네요. 자, 등록면허세 71번. 자, 여러분들이 잘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등록면허세잖아요. 자, 틀린 거네요. 1번.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취득 당시를 쓰면 안 돼. 등록 당시. 맞죠? 취득 당시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 당시. 이래도 맞고. 등기등록 당시.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등록을 합쳐서 등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했다. 여섯 가지가 아니잖아. 미달하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뭐다? 시가표준액. 자, 3번은 별 하나 붙여요. 3번은 별 하나. 4번 출제된 거예요. 감가상각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잖아. 가액이 달라졌지? 그럼 달라지면 뒤에 지문은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결산서 등으로 입증해야 돼요. 법인 같은 경우. 이게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래서 5라고요. 5. 결산서 등에 입증되는 이게 변경된 가액이다. 자, 그 다음 4번도 별 하나 붙이고. 별 하나 붙여요. 자,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익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없다. 없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면 맞는 질문이다. 목적, 목적. 그래서 부동산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 할 수 있죠. 저건 목적, 목적. 이렇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 자, 그 다음 5번. 이제 막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자, 그 다음 5번. 5번. 개인이 주택 건설 밑줄 그어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잖아. 법인으로부터 믿어주죠? 그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분양가격이 과표잖아. 분양가액을 우리는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을 쓸 수 없어요. 법인으로부터 분양은 유상이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72번.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틀린 거다. 1. 항상 등록면허세 용어는 설정, 변경, 소멸. 이 단어가 나오죠?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하는 자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죠? 권리자. 맞고.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죠?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라 그래요. 외관상 이름만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권리자를 쓸 수 없어. 등기부에 갑돌이라고 이름이 올라가죠? 그럼 갑돌이는 반드시 사실상 권리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매매 등은 진짜 주인이 뒤에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외관상 권리자. 그럼 답이 2번이네. 2번. 자, 그 다음 3번도 별 하나 붙이고. 조심해야 지방세가 체납. 체납 됐죠?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압류, 해제.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압류, 해제는 자기들과 관계 있지? 그러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3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잘 봐요. 지방세가 체납되죠? 지방자치단체가 대위 등기가 들어가면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가 체납되면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가 대위 등기 들어갈 수 있죠? 이럴 때는 과세한다. 그러나 압류, 해제는 비과세예요. 뒤에 용어, 이거는 압류해제니까 뭐다? 비과세. 그러나 대위를 신청하면 과세한다라고 바뀌어요. 자, 그 다음 3번. 근저당 뭐를 물어봐? 설정 등기. 그럼 등기부에 근저당 권자 이름이 올라가잖아. 권자. 설정자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은 근저당 말소는 근저당 권자가 지워지지? 지워지면서 설정자 이름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말소는 뒤에 설정이 나와야 돼. 그럼 설정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현재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다음 73번.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과.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상속인의. 그럼 취득세는 2.3, 2.8이죠. 그럼 큰 녀석 2.8에 2는 납부했죠? 2를 빼고 일률적으로 0.8. 2를 빼는 거예요. 취득세 큰 녀석에 8. 일률적으로. 맞네. 그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죠? 취득세는 28이잖아. 2를 빼니까 8. 맞아요? 맞네. 자, 그 다음 3번. 상속 이외에 무상은 증여지? 무상. 그럼 취득세는 3.5잖아. 2를 빼야 돼요. 그럼 15. 35 틀렸네.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아, 맞네. 15? 15 맞네. 자, 그 다음 4번.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가가가 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가등기는 부동산 순위 보존이죠? 그럼 부동산가의 천문에들은 뭐에 동그라미 쳐? 가등기. 나머지 앞에 세 개는 채권 금액의 천문에들이에요. 가등기가 맞는 지문이라고요. 자, 가가가 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가등기가 부동산가에게 천문에들. 나머지 세 가지는 뭐다? 채권 금액의 천문에들. X.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유상. 유상은 취득세는 4%죠? 그럼 2를 빼니까 20 맞잖아. 취득세 표준세율 큰 거에 1을 빼는 거야. 소유권은.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 자, 다음 74번. 다음은 부동산 등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번엔 신고납부네. 1번.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절대 60일 안 써요.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다. 전까지 납부하죠?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뒤에 지문을 갖고 장난쳐. 이 경우 신고불성 실감사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납기가 없으니까 부과한다 틀린 거예요. 답이 몇 번? 1번.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거네 이거? 틀린 거네. X 넘어가죠. X야. 참 졸지도 않네 오늘은 이상하게. 아주 자세가 돼 있어. 여러분들은 거의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번에.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며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끝까지 물고 늘어도요. 그러니까 붙어도 아슬아슬하게 붙고 떨어지더라도 하나 둘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러나 잠은 충분히 자야 돼. 12시 이전에. 응?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죠? 올빼미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자, 2번. 2번 60일 틀렸잖아요. 그죠? 60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한은 뭐다?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전까지이다. 60일 때. 자, 다음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과세자 추징사유죠? 이럴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추징사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럴 때만 30일을 써. 또는 중과세 물건이 돼도 똑같고 나머지는 다 전까지예요. 그래서 X. 자, 그 다음 4번은 납세지를 물어보네.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죠.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곳이에요.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지자체에 신고 납부. 등기소 땡. 자, 그 다음 5번. 같은 등록기관은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걸쳐. 취득세는 안 분해. 취득세는 나눈다고 그랬잖아 아까.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러나 이거는 등기부가 하나야. 등기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걸쳐있죠?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해줘. 어디로? 등록관청 소재지. 맞는 거죠? 절대 안 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세는 안 분한다고요. 우리 아까 취득세에서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75번. 75번. 자, 부동산 등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전체 문제네. 1번.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을 세액으로 한다.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6천원 징수한다. 올해
자격증을 따야 돼. 내년에 세법이 무지하게 많이 바뀌어. 알아들었나요? 지금 입법 예고된 게 올해는 거의 개정된 게 없어요. 딱 15개밖에 없잖아. 내년은 따블로 일어나. 올해 웬만하면 따요. 따고는 쉽죠. 그죠?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안 따라줘.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자,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등기 등록이 된 후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됐잖아. 무효가 되면 말소가 되고 소유권 환원되죠? 그러나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환급 아니한다. 또 안 돌려줘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기 때문에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 안 한다. X.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붙여 이거. 3번은. 자, 법원의 촉탁. 명의자에게 과세하죠.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 등기는 과세합니다. 딱 두 개. 둘 중에 하나. 회사 정리 또는 특별정산. 이 단서 조항 둘 중에 하나 도와줘야지. 이럴 때는 비과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한다 틀렸네? 비과세한다. 빚자가 빠졌잖아. 비과세. X예요. 3번은. 자, 그 다음 4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이네. 저당권은 하나인데 담보물이 두 개 이상이야. 그럼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절대 각각 하면 안 돼. 하나. 하나로 보고 납세지는. 납세지는 뭐다. 처음.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야. 각각 또는 나중 하면 틀려. 그래서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하나를 보고 납세지는 처음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다. 나중이 아니라 뭐다. 처음. 각각이 들어가면 틀려. 나중이 들어가면 틀려. 전체는 X.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5월 21일이라 그랬잖아. 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 아, 둘이 하나가 됐잖아, 처음으로. 또 까먹었구나. 됐고. 자, 그 다음 무덤 나왔다. 무덤은 취득세는 2%예요. 무덤은 등기할 때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틀렸잖아.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빚자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밖에 없네. 자,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 간단하죠? 자, 지금부터는 뭐다 이제? 재산세.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나오죠. 그죠? 등록면허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문제 이번에 나왔어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자, 76번부터는 뭐다 이제? 재산세 문제입니다. 자, 76번.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토지네, 토지. 매년 출제되는 거잖아. 토지. 자, 1번.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뭐를 풀어야 돼? 지목이 뭐냐? 그죠? 그 다음 지역을 따지냐, 안 따지냐? 지역 여부. 그리고 기준 면적이 있느냐, 없느냐? 세 가지를 결정해야 돼.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지목이 뭐예요? 과수원, 농지네. 그럼 지역을 따져요. 지역 어디 있어? 도시, 지역 안.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따져? 계녹. 계녹에 있을 때는 농지죠? 분리. 계녹이 아닌 지역은 투기 목적, 종합. 기준 면적은 안 따져. 농지니까. 그럼 어디에 있어? 계녹, 녹, 녹지 지역. 분리잖아. 농사 목적. 분리 과세. 오네. 자, 다음 2번. 2번은 지목이 뭐다? 목장 용지. 여기 보세요. 이거는 농지잖아, 농지. 농지와 목장 용지는 지역은 똑같아. 알아들었나요? 단 목장 용지는 악용하니까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똑같아, 이거랑.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개는 한 마리인데 울타리 5만 평 안 되잖아. 자, 어디에 있어? 도시 지역. 밖은 다 목장용지잖아. 안이 아니라 밖은. 그래도 기준면적 초과야 이내야. 초과 무조건 종합.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자, 지목이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기 봐요 이제. 이번에는 뭐다? 공장용지잖아. 공장용지는 지역을 따지죠. 어디에 있어야 돼? 군. 군에 있으면 다 뭐다? 분리. 그러나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 공장이 느낌이 어디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장이잖아. 단지. 그 다음 무슨 지역? 공업지역. 그럼 기준면적까지는 뭐다? 분리.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사업목적이죠?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단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뭐다? 종합 합산. 그래서 공장 용지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군에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해요. 시에 있을 때는 이런 지역이 공장이잖아. 분리. 나머지는 사업, 별도 합산. 세 가지로 다 가는 거야. 딱 정리가 끝나야 돼. 자, 3번 어디에 있나요? 시. 녹지 지역이네. 그럼 이 이외의 지역이잖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사업 목적으로 봐. 별도 합산이지. 답이 몇 번? 3번. 녹지 지역이라고 악사 분리. 녹지 지역은 농지나 목장 용지를 쓰는 용어예요. 알아들으셨슈? 답이 몇 번? 3번. 그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염전. 공급 목적이지? 염전 옆에 또 하나 적어. 터미널. 공급 목적. 분리로 가요. 분리. 자, 그다음 5번. 시 전용 주거 지역이네.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상가 건축물은 기준 면적이 있어요. 용도 지역 별도. 기준 면적이라는 별도 맞죠? 그럼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해?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전용 주거 지역은 몇 배야? 5배. 맞는 거 4배 하면 틀려요.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고.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 틀린 거. 3번이죠? 자, 그 다음 77번. 별 3개 붙여요. 77번 별 3개. 이제 기본을 잡았어요. 자,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합산. 합산. 합산은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종합합산. 별도 합산을 찾으라는 거지. 모두 몇 개인가? 합산. 별도 종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 영업용 건축물 나왔다.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그럼 기억은 별도 합산이에요, 종합 합산이에요? 초과하지 아니했으니까 기준 면적이지. 별도 합산. 오. 그다음 니은 조심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 2%. 2% 미달이야. 3% 하면 틀려. 그리고 바닥 면적이에요, 제외예요? 바닥 면적. 사업 목적이죠? 별도 합산. 그러나 제외가 나오면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 합산. 바닥 면적은 사업 목적. 별도 합산. 만약에 바닥 면적을 제외가 나오면 뭐라고 답해야 돼? 종합 합산. 그다음 바닥 면적인지 제외인지 반드시 정리해야 돼. 자, 그다음 디귿.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회원제 골프장이지? 당연히 뭐다 이거? 고율 분리잖아. 4%짜리. 합산 안 해요. 그냥 4% 따로따로 계산하고 고율 분리. 자, 리을 나왔다. 농지네.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안. 여기 봐. 도시지역 안. 개녹이 아니잖아. 이외는 투기 목적 종합 합산. 합산하니까 오. 자, 그 다음 미음. 관광진흥부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미술과 사업자. 사업자니까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이 야외에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 토지니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오. 자, 그 다음 터미널 나왔죠? 터미널은 뭐다? 분리과세. 세율은 몇 프로짜리야? 0.2%. 0이야 터미널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2%짜리예요. 그 다음 시옷과 헷갈리지 말자. 시옷은 차고용 토지야. 차고용은 별도 합산이야. 사업 목적. 그래서 차고용과 터미널 헷갈리지 마. 별도 합산. 오. 자, 그 다음 그냥 묘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나 법인 묘지는 사업 목적이야. 그래서 이 재산세는 개인 묘지와 법인 묘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묘지는 비과세라고. 그러나 법인 묘지는 사업 목적이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합산으로 가는 것만 다 고르면 되지. 몇 개예요? 아닌 거잖아. 아닌 것. 아닌 거니까 뭐다?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디귿 빼고. 디귿 빼고 비읍 빼야지. 디귿 빼고 비읍 빼야지. 그럼 아닌 거니까 두 개. 답이 1번. 아닌 거니까. 옳은 것은 뭐다? 다섯 개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아, 다섯 개가 아니라 토탈 여덟 개니까 그때는 여섯 개가 돼. 옳은 거는 아닌 거니까 두 개. 답이 몇 번? 1번. 그럼 77번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자, 78번.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가 토지번.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토지번 재산세. 틀린 것. 그럼 반복하는 거야. 자, 지목이 몇 아? 목장용지. 어디 있어? 도시지역 안. 그럼 개녹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뭐다? 종합합산. 분리 틀렸네. 개녹이 아니잖아. 답이 몇 번? 1번. 자, 그 다음 2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않고는 투기 목적이지? 않고 과수원 농지잖아.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붙여요. 추가로. 3번 별 하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체육시설에 시작. 맞잖아. 키워드는 뭐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원래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분리야 4%. 아니니까 사업 목적으로 봐. 그래서 별도 합산. 원형이 보존되는 이냐. 별도 합산이에요. 아, 아닌. 회원제 골프장은 원래 고율분리잖아 4%. 아니니까 사업 목적. 별도 합산.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농지네.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 안. 개발 제한 구역 맞지? 개녹. 근데 이거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지금은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분리 맞잖아요. 맞아요? 분리. 근데 주거지역은 개녹이 아니지? 투기목적 종합합산 맞네. 자, 그 다음 5번은 조심해야 돼요. 별 하나 붙이고. 군사시설보호법 통제야 제한이야? 제한은 분리야. 그러나 통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38선 비과세야. 임야를 물어볼 때 통제 제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제한보호구역 하는 임야는 분리 007%. 그러니까 통제는 비과세예요. 민통선.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우리 아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잖아. 아참 경기도니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네. 올겨울에 제대한대. 우리 아들 하사잖아. 전문하사. 그래갖고 이제 취업했어. 우리 아들 저 어디 나왔잖아. 공고. 공고 나와갖고 대학교 1학년 다니다 군대 가서 공고. 그래갖고 공고생들이 취업 잘 돼요 요즘. 그래갖고 저 사단장이 추천해갖고 저 뭐야 제대하면 이제 1월 10일부터 출근해. 에? 중견기업이야. 연봉 2300이야. 아, 알아들었나요? 그래갖고 계속 뭐냐 기술계통이니까 기술을 배워야 취업이 돼. 기술. 기술이 최고야. 학교는 야간대학 다녀도 되고. 아, 그렇잖아. 잘나가는 애들도 SKY 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30대 후반부터 명예퇴직하잖아 요즘은. 40대 되면 거의 잘려. 그러니까 기술 배우는 게 밥 먹는데 젊은 애들은 왔다야.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고졸들이 고3 애들이 많이 취업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안 가. 요즘 애들은 눈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갔어 이제. 나는 영원히 군대 있기를 바랬어. 근데 왜 갑자기 바뀌었냐면은 자기 그 친구 아들 친구 형이야. 특전사 병으로 제대해갖고 어디 그 직업 훈련은 들어가더라고. 6개월에서 있잖아요. 대기업으로 취업돼서 그 애는 연봉 3천으로 그래갖고 지방으로 발령 나서 갔어. 6개월 만에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야. 고졸도 되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요즘은. 그냥 노력만 하면 갈 데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 2,300 군대 있으면 연봉 1,500이야. 그러니까 이제 손 안 벌리고 자기가 해결하니까 좋더라고. 나 앞에는 중요한 거는 밥 한 끼 안 사. 그냥 월급 타면 꼭지 애미랑만 사. 참 희한하더라고. 애들은 엄마 편이더라고 다. 좋다 이거. 나는 그래서 부산 간다. 자, 그래서 갑자기 제한 보육하니까 아들이 생각나버리네요. 자, 79번. 자, 79번이네.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네. 항상 과세표준은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1번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8글자가 붙어야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중요한 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하나한다. 한자가 들어가면 의심해 봐야 돼. 뭐가 빠져? 건축물도 됩니다. 건축물이 빠졌잖아. X. 건축물도 해요. 그럼 유름 몇 프로야? 토지 70. 건축물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자, 그 다음 2번. 토지는 토지죠?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잖아. 뭐가 안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 X.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은 국가 등. 그러나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국가 구분하네요. 무조건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실지거래가액.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세 지문이야.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잖아. 실지. 그러나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국가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고가액, 거래가액 이런 거 없어요. X.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주택이지? 고급주택도 주택이다. 그럼 시가표준액에 60% 맞잖아.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건축물이네. 어쩌고저쩌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뭐가 안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은 게 몇 번? 4번. 3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문이에요. 답이 4번. 자, 그 다음 80번.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다. 1. 재산세 표준세율은 50, 표준세율은 재산의 이용 정도에 따라 차등별의 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유일하게. 그리고 탄력세율은 50%인데 무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불가피할 때만.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50%를 쓴다고요. 법적 요건 충족. 불가피할 때만 써요. 무조건 조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틀렸나요? 5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매년 내니까. 그래서 탄력세율은 법적 요건 충족. 불가피할 때만 쓴다. 해당 연도만. X. 5년간. 자, 그 다음 2번.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 특정 지역 임야 공장용지가 분리인 경우 전부 뭐다? 007이다. 퍼센트로 몇 프로야? 0.07. 분수로. 틀렸잖아. 분리로 결정되면 공장용지의 밑줄. 공장용지는 0이야. 0이야. 공장 가자. 알아들었나요? 전답과 수원은 농지잖아. 목장용지 특정 지역 임야는 뭐다? 007 맞아요. 공장용지 또 하나 옆에 적어. 염전 적어요. 염전. 염전 적고 또 하나 터미널. 영이야 공장 가자. 영이야 염전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0.2야 분리로 결정될 때 나머지는 007. 그래서 2번 지문은 뭣담시 틀렸어요. 공장용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붙여. 세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락장, 별장. 사치성이지? 4%다. 틀렸잖아.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과 별장이 같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세율 물어볼 때. 고급, 여기 보세요. 재산세에서 세율은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눠? 별장과 이외의 주택. 그래서 별장만 4%예요. 나머지는 초과누진 0.1에서 0.4. 4단계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고급주택은 1로 가는 거야.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작은 별장 옆에 고급주택이 있으면 틀린다.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가. 됐어요? 그래서 X잖아. 고급주택을 지워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다. 주택, 별장 제외죠? 누진세율 맞잖아. 주위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누진세율. 답이 몇 번? 4번. 맞죠? 자, 그 다음 5번. 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뭐가 있어? 공장용. 여기 보세요. 자, 토지는 끝났잖아. 지금부터는 대상이 뭐다? 건축물.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야? 0.25. 0.25잖아.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건축물이 2번 어디에 있어? 주거지역에. 5번. 주거지역에 있잖아. 그럼 주거지역에 있다면 오염을 배출하지? 주거지역의 공장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두 배로 과세해요.
그럼 0이 5의 두 배는 몇 프로야? 0.5. 1000분의 5. 뭐를 두 배로 한다? 건축물. 토지는 아니에요. 밑에는 분리 아니면 종합으로 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틀렸잖아. 토지를 뭘로 고쳐야 돼? 건축물로. 토지는 1000분의 5하고 관련 위에 건축물을 얘기한다고요. 토지가 나와서 틀렸어. 1000분의 5는 맞죠? 0.5%. 그래서 토지를 건축물로 고치고. 자, 그 다음 6번. 과밀학 채권안의 공장 신증설. 취득세의 지문이잖아. 신증설이야. 자, 여기 봐. 자, 건축물이야. 지금 배우는 게 대상이. 그럼 과밀학 채권안의 건축물을 신증설하잖아. 그래서 건축물을 중과세합니다. 몇 배? 다섯 배. 항상 0, 2, 5에 다섯 배니까 몇 프로야? 0.5. 몇 년간 중과한다? 계속하면 안 돼요. 5년간. 요 녀석이 계속이야. 5년 배출하니까 요 녀석은 5년간만 중과합니다. 0, 2, 5에 다섯 배잖아. 그래서 0, 2, 5에 다섯 배니까 몇 프로야? 1.25%. 1000분의 12.5. 2회가 0.5죠. 자, 그래서 6번은 왜 틀렸어요? 5년간 맞죠? 왜 틀렸나? 앞에가 틀렸잖아. 토지를 지워야지. 아, 대상이 건축물을 중과하는 거야. 재산세에서는 건축물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헤매냐면은, 이 충청도는 나는 이해해. 다른 지역은 있잖아요. 세법을 상반기에 한번 들어, 하반기에 한번 들어요. 비교하는 걸. 그래서 다 정리가 끝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지도 않고 오늘 막 하려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합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은 왜, 6번은 왜 틀렸어요? 토지 때문에 틀렸잖아요. 계속이 아니라 5년간이에요. 5년간. 그래서 8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 4번이에요. 별 하나씩 딱 붙이고. 3번, 4번. 그럼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구분해요? 별장은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고급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종부세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1번. 자, 이거는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별 3개 붙였어요? 틀린 것.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원칙.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맞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잔금 기준. 잔금이 끝나면 사실상 소유자잖아.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 그 다음 2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비 등의 사유로 밑줄 그어. 소유권 변동. 밑줄 그어. 그럼 잔금이 끝났다는 거지? 그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3번. 귀속 분명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사용자. 귀속은 사용자예요. 공부상 소유자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리고 4번 조심해야 돼요. 4번. 국가 등 과세권자랑 거래해야죠. and 연부 and 여기 보세요.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상으로 끝나면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유무상을 처리 잘해요. 유상이잖아. 그럼 끝에는 뭐가 나와야 돼? 없다. 없다 맞네. 다행히. 맞죠? 자, 근데 여기 봐. 과세권자랑 거래하는 거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됐어요? 이럴 때는 있다. 이럴 때는 사용료를 주니까 없다야 매수계약자가. 근데 봐. 무상일 때는 이렇게까지 매수계약자는 있잖아. 근데 여기가 법인이라고 나오면
법인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없다야.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있다야. 아, 법인은 뭐다? 그냥 법인이 납세의무자야. 과세권자가 모르잖아. 국가는 알잖아, 이해를. 그러니까 법인이면 뭐다? 무상이다라도 뭐다? 법인이 납세의무자야. 매수계약자는 없어.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불충족됐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게 불충족됐잖아. 없다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앞대가리를 잘 봐야 돼요. 자, 넘어가죠. 5번은 맞는 거죠.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큰 자. 큰 자 틀려요. 지분 권자.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올 때는 없을 때는 반드시 막아놔야 돼요. 균등. 균등 지분 권자 꼭 확인해야 돼요. 맞는 지분. 자, 그 다음 82번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1번. 해당 연도에 승계 취득한 재산을 미출고 과세균일까지 잔금이 끝났죠? 또는 등기가 끝날 때는 누가 1년치를 낸다? 양수자. 왜? 양수자가 주인이니까. 됐어요? 그러나 과세균일 이후가 들어가면 뒤에 지분은 양도자.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맞는 지분이잖아요. 과세균일까지는 누구 거야? 양수자 거잖아. 자, 그 다음 2번. 상속이 개시됐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근데 신고했잖아.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와? 상속인 맞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날라와요. 만약에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둘 다 안 됐지? 누구에게 날라와? 주된 상속자. 자관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이 나와야 돼요. 신고도 안 되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뀌어? 주된 상속자. 이렇게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개인 명의. 명의는 개인 거야. 그러나 사실은 종중 거야. 그럼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했네. 맨날 안 했대. 신고했잖아. 그럼 누구에게 날라와? 종중.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 맞는 거죠? 안 해야 개인입니다. 공부상.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붙이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일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줄 수탁자. 위탁자 하면 틀려요. 수탁자. 맞죠? 그리고 위탁자별로 구분됐잖아.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구분됐지. 그럼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동일한 납세의무자 그러면 틀려요. 5. 자, 그다음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됐잖아. 체납되면 압류 들어가야지? 그럼 딱 압류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다? 재산이 여러 종류가 있네.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섞여 있죠? 그럴 때는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지? 이 재산이 하자가 있으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다른 재산에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8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옳은 거죠? 기억. 지방세법 관계범위에 따라 경감.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 보세요. 감면. 100%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 면제.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이라 그래. 합쳐서 감면이라 그러죠? 감면. 이건 세금이 없는 거야. 100% 없고 50% 없고 세금이 없는 거라고. 그럼 과세 안 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잖아. 종합으로 본다. 과세한다. 틀렸어요. 과세 안 해요. 또 비과세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이 없는 거니까 제외시켜버린다고요. 본다.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경감 비율 50% 깎았다. 50% 세금이 없는 거예요.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라는 지문이라고. 종합으로 X. 자, 그 다음 뒤에는 국가. 국가 선수금. 엔드 뭐다? 엔드 무상이다. 무상. 그럼 무상이니까 누가 납세 모자야?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잖아. 무상으로 받은 자. 이상하다. 매수계약자가 맨날 보다가 없네.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무상 국가 맞죠? 연부가 숨어있고. 자, 그 다음 디귿은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어? 별장.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뒤에 지문이 부과한다. 오. 자, 리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드디어 나왔다. 통제. 임야. 임야 비과세예요. 임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러나 제한은 분리과세예요. 통제와 제한을 헷갈리지 말자.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몇 못 빼고 다 맞아. 기억 빼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84번. 별 3개 붙여요. 이거. 84번 별 3개. 분납과 물납이죠. 그죠? 별 3개 붙였어요. 자, 1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밑줄 그어요.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분납이 아니라 물납이에요. 물납. 관할 구역 안에 것만. 맞는 지문이죠? 오.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 밑줄 그어 10일 전 신청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며칠 이내에 허가 여부를 받는다. 5일. 그래서 10일, 5일은 물납 용어예요. 분납에는 안 써요. 물납을 쓰는 용어다. 분납은 뭐다? 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10일, 5일은 물납에만 들어간다. 분납 들어가면 틀려.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요? 납부기한까지만 하면 돼. 자, 그 다음 3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수 밑줄 그 500만 원 초과다. 됐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 일부. 그 다음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재산세니까 2개월이 아니라 뭐다? 45일. 그리고 뒤에는 물납이 아니라 분납이야. 오. 오야. 45일은 재산세만 쓰는 거예요. 국세는 2개월이요. 그 다음 4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밑줄 그 1000만 원 이하. 근데 뒤에 지문을 봐요.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봐요. 그럼 일단은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분납 요건은 500만 원 초과지? 그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럼 500만 원이 기준이니까 더블 천. 천. 하나는 뭐다? 이하. 하나는 초과. 그래서 이하자가 들어가면 이해를 분납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잖아. 그럼 초과는 무조건 뭐다? 절반이지? 100분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그럼 이하니까 500만 원 초과 맞지? 맞잖아. 아이고, 이거 이하일 때는 이게 그대로 오는 거야. 옆에 게. 초과는 무조건 절반 절반. 오. 사의 경우 나왔다. 10일 전까지 분납 신청. 10일은 물납 지문이에요.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끝나. 납부기한까지. 10일은 물납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85번. 재산세와 부가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그럼 납세 의무 성립일은 5 하나가 아니라 뭐다? 6 하나. X. 그 다음 건축물 선박 항공일은 매년 7월 16에서 맞네. 5. 답이 2번밖에 없네.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는 9월이에요. 자, 3번. 이거는 별 하나 붙여. 3번. 별 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10만 원 이하. 한꺼번에 7월 달에 징수할 수 있죠? 한꺼번에. 이거 X잖아. 토지분은 안 돼. 주택분으로 고쳐야지. 토지분은 무조건 9월이에요. 주택분 10만 원 이하. 그러나 초과가 들어가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럼 X. 자, 4번은 토지다. 토지에 대한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주소지 하면 틀려요. 물건 소재지 시군구. 주소지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물건 소재지. 자, 그다음 5번. 재산세 대상이 변동이 발생했다. 그럼 뭔 뜻이에요?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죠?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틀렸잖아.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지. 사유 발생일 틀렸잖아.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권조사 등 제할 수 있다. 등 제할 수 있다. 가산세가 안 붙어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직권조사 등 제할 수 있다. 안 하면.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 자, 몇 번? 2번. 2번.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요.